팬데믹 선언 100일이 됐습니다. 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강했던 주식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월가이드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뭐 팬데믹 선언 100일로 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도 나중에 구분을 좀 해보겠지만 일단 지금 지난 밤사이 시장은 좀 정체된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이틀째 지금 주시장이 좀 쉬어가는 네. 분위기죠. 물론 막판에 S&P500이 좀 플러스로 좀 마감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진폭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정도로 네. 오늘의 그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무섭죠. 아주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시 5일째 지금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만 포인트 회복을 위한 노력 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나스닥 지수가 되겠고요. 유가도 오늘 좀 반등했고요. 금값은 여전히 뭐 1720, 30, 40에서 큰 움직임이 없지만 어찌 보면 더 약간 깜짝 놀라운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의외할 높은 정도. 가격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동산 섹터 같은 것이 내리고요. 에너지의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섹터가 좀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가 일단은 특징이 되겠고요. 기술주도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네. 나스닥의 상승도 그것과 개를 같이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시장이 지금 혼조권을 보이는 것은 역시 한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미국에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물론 이제 경제 활동에 좀 두 번째 단계 오픈 뉴욕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진 쪽도 있지만 지금 보면 미국의 분위기 좀 먼저 좀 서둘러서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겠고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선에 대한 불안감, 네. 불확실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되겠고요. 역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한 130만 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150만 건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2,910만 건이 누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금 급여를 계속해서 청구하는 건수는 지난주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치 자체가 레벨이 상당히 높아 있는 것은 사실 되겠습니다. 확진자 수 관련해서 매번 똑같은 스테이트들이 걸리는데요. 애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입니다. 텍사스는 무려 11%나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에 늘어. 이 지역들이 근데 따뜻한 지역이고 더운 지역이라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문제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랑 또 멕시코 상당히 또 확진되고 있는데 멕시코랑 가깝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이 여튼 멕시칸들이 많이 있거든요. 멕시카 분 그 출신 분들이 그런 쪽에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마 그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애리조나라는 주는 이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서부형에서 나오는 아 거긴가요? 딱 거기에서 뭐 황해 무법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애리조나라고 보시면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분들 중남미 이런 네, 뭐 그런 쪽에 좀 그런 분위기 되겠고 플로리다들은 이제 플로리다 멕시카나 쿠바 이런 쪽인데 여태 네. 남미 쪽 분들이 많죠. 히스패닉 계열이 많은 쪽인데 그런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그래도 락다운을 다시 하는 건 없다 얘기하고 네네. 있지만 여튼 주시장은 불안하게 보는 분들은 야 저거 봐라 지금 저게 되겠느냐라는 비판의 꺼리는 분명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나몰라라 한 채 나홀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 가운데 하나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시 한번 그 $1,000대를 진입하면서 오늘 그 댓글창에도 네. 천슬라가 됐다. 네. 이거는 뭐 테슬라가 아니라 천슬라가 됐다 이랬는데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테슬라는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 되겠고요.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통계를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어떤 매일매일이요. 네. 그리고 주간 뭐 해갖고 한국에서 외국 주식을 제일 많이 매매하거나 결제된 게 탁 나오거든요. 네. 지금 3개월 동안 테슬라가 1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큰 것이 사실이 되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TV를 보시거나 유튜브 창에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나중에 다시 보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이면 그렇죠. 제가 네.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가 있으니까요. 제프리란 증권사에서 $650에서 $1,200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제프리즈 증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를 더블이나 올렸습니다. 100%나 올려놨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제 근거나 이런 걸 좀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이 근거는 워낙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던 또 소위 그 바이사이드나 셀사이드, 그러니까 운영사 측이나 증권사에서 가장 좋게 보던 사람들 일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웨드부스의 댄 아이브스라는 네네. 분도 있고요. 그리고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매번 얘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파괴적 혁신 기업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 네. 또 하나가 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랑 다른 기업과의 네네. 격차.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일반된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앵커분이 시청자분들 들으셨던 얘기가 벤츠나 BMW고 그리고 제규어라는 것 같이 마음 먹으면 네. 금방 만든다.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 회사가 더 잘 만든다. 네, 100년의 네, 경험이 맞아요. 있다는 네. 건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한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오늘 그 얘기 제프리즈가 한 근거가 이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겹치면서 전기차라든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거는 일정 수준 맞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은 그린딜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네네. 이런 쪽에 더 투자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인데요. 모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현대차 있지만 현대차 몇 개 없지 않습니까? GM 같은 경우 볼트를 만들었지만 볼트는 거의 공식적으로 실패한 거로 지금. 그래요? 네. 우리나라 몇 대 안 보이잖아요. 네네. 워낙 이제 저렴형으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기어도 i페이스라는 건 나왔지만 그것도 완전히 폭망한 거라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BMW도 있지만 i3라는 거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실 건데 네네. 그게 거리가 워낙 짧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적다는 얘기. 생산 캐퍼가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력에서 차이가 워낙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오늘 제프리가 다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 사람들도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구나 네. 라고 하면서 1200달러 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이제 다들 모르시죠. 네네. 정말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뭐 5, 6년에 6천달러, 7천달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셨다 그러면 너무 주가에 등락이 연연하지 마시라고 유튜브 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조언을 드리시고요. 제 주변에 가장 후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인데 네. 두 배 먹었지만 800달러에 팔고 나오신 분. 제일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 그렇게 사셨다 그러면 다시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요. 네. 페이팔은 서스키아나가 150에서 190% 올렸고요. 시티도 145에서 186으로 올려놨는데요. 그러면서 역시 뭐 사상 최고가로 가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네. 그건 뭐 그건 진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페이팔은 뱀모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카카오 또 카카오 있지? 바로 돈 쏟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딱 그 뱀모거든요. 그리고 스퀘어도 스퀘어 캐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포함한 각 은행들도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간편 송금 시장 네. 친구끼리 뭐 하는 것도 엄청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급증하고 있냐면 이 표인데 위에 표는 아주 얼마 표가 좀 짧지 않습니까? 표는 소위 피어투피어 그러니까 친구끼리 주위끼리 간편하게 송금하는 시장이 2년 동안에 얼마만큼 전 세대에 걸쳐서 적응했냐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그래프 네. 하나하나가 네. 이제 세대네요. 세대 뭐 20대, 네. 30대, 30대에서 40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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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거는 더 긴 게 왜냐하면 그 2년 걸릴 일을 6년여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6년이 6, 7년이 SNS 있죠. 페이스북이 됐고 뭐 트위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전 세대에서 걸쳐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 제일 왼쪽에 젊은 세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빨간색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든 세대.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느릴 거 아닙니까 이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6년 걸려서 SNS에서 적응됐을 시기가 불과 1, 2년 만에. 그러니까 물론 젊은 분보다 적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아주 익숙하게 네네. 간편 송금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빨리 적응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당연히 페이팔이죠. 페이팔은 뱀모를 갖고 있습니다. 스퀘어도 오늘 주가 올라가는데 역시 사상 최고가로 그냥 가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쇼피파이는 뭐 워낙 많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RBC에서 목표 주가를 825에서 1000을 올려가면서요. 또다시 오늘 5%다. 이 와중에 또 올라가면서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팬데믹이 선언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시장을 한번 돌아보죠. 네, 팬데믹이 저도 이제 벌써 오래된 일 같은데 3월 네. 11일 그때 아마 WHO 사무총장이
엄청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을 받는 그분이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래도 물론 그것도 늦었다 했지만 저는 2월 언제였는지 알았더니 상당히 지난 다음에 3월 10일에 했어요.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100일이 된 겁니다. 미국 기준을 보면 216만 명의 어떤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사망자 수가 11만 7천 명. 그래서 여기 위에 올해 꼬리가 늘어나는 거가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네. 바로 보여줄 수 있겠고요. 3월 11일 이후 보면 S&P 500의 시가총액은 2조 1천 달러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3월 11일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월 19일부터 고점 툭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날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났습니다. 에너지 주식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라고 대표적인 세일가스인데 네. 그것도 주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면서 수치 자체로는 3월 11일부터 56%나 올랐습니다. 그 전에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올해 고점 되면 여전히 반토막 나 있을 겁니다. 네. 아비오메드라는 회사는 이제 저는 아직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기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심장이나 인공 그런 기기 있죠. 메디컬 네네. 디바이스거든요. 네네. 그것도 막 몸에 넣는 거. 그런 거에는 전문 기업인데. 뭐 스턴트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주가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많이 올라간 거 있겠고요. 포트넷이 있는 것은 이런 그 해킹 방지하는 것 그런 네네. 것이 되겠고요. 페이팔은 아시다시피 매일 말씀드린 페이팔 이런 거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록스 같은 거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코티는 화장품 육성이 네. 되겠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세계인가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그 아울렛 하지 않습니까? 쇼핑몰. 예, 네. 세계 최대 그 아울렛 몰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먼 프로퍼티. 또 사람이 가지 않는데 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밖에 델타 항공도 32%나 떨어졌는데요. 이제 섹터별로 제가 다 해놨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00일 첫 번째 항목은 100일 동안의 등락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20년 후의 등락률, 오른쪽은 2019년 이후 등락률을 해서 세 개를 해놨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역시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기술주입니다. 그러네요. 네, 기술주가 17%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로는 11%, 2019년에는 50%로 여전히 어떤 기준을 대더라도 기술주가 작년 이후, 올해 이후, 100일 동안에도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소비재는 왜 이렇게 16%인데 이미 소비재 이제 선봉에 있는 것이 딱 여러분들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마존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아마존의 힘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자동차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뭐 별로 안 사죠. 재미없지 네네. 않습니까? 여전히 이미 소비재도 16%, 6%, 26%나 올라가 있고요. 그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네. 있지만 2020년은 마이너스 34%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에너지는 좀 제외해야 되겠네요. 에너지는 큰 재미가 없죠. 커뮤니케이션이 11%, 1%, 30%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넷플릭스나 네. 알파벳, 구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꾸준하게 올라갔던 것들, 그 밖에는 무슨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5%, 작년 대비로는 18% 정도 올라가는 것이 여전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뭐 기술주,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기술주 중에 어떤 기술주가 그런 저 섹터별로 어떤 거냐 하면 여러 가지 섹터가 구분 합쳐져 있고 복합적으로 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제가 못 봤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액티비전 블리저드 그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것이 사상 최고 가를 갔거든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 최근 3개월 동안요.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성인이요. 네. 미국 성인 그러니까 애들 말고 성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집에서 게임을 한 분들 있죠. 네네. 게임이요. 게임 하세요? 아,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해서 게임 줄 잘 모르는데 한번 통계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안 하거든요. 네. 65%가 늘었어요? 아니요.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요. 그러니까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네네.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어를 그동안 많이 들어가면서 팬데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나간 예로 제가 패러사이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패러사이트를 제가 몰랐는데 네.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더니 웬만한 우리나라에서도 패러사이트란 말을 다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런지 몰랐더니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웬만한 남자분들이 다 아는데 위원님이 게임을 안 하시네요. 딱 그러네요. 위원님하고 저만 몰랐네요. 게임을 네, 그러니까 다들 알았다는 겁니다. 패러사이트. 웬만한 네네. 게임 좀 하시는 분들. 하여튼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여하튼 그만큼 게임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3월
4월 올해 수치인데요. 전년 대비 이건 절대 관련 매출의 증가율인데요. 16억 달러, 15억 달러. 올해 되니까 좀 줄었죠. 네. 10억 달러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직장도 가는 사람이 생긴 거죠. 돌아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것이 정확히 나오겠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산, 판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산이나 출하가 떨어진 거, 줄어든 거. 당연하겠죠. 일하는 거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공장이 셧다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PC랑 스마트폰은 중국도 만들지도 못했고, 문자도 없고, PC 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PC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산 출하가 줄어들었죠. 판매는 그동안 재고에 의해서 판매가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PC 같은 거 많이 팔렸다고 네네. 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생산이나 출하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매출은 만드는 기업 있죠. 만드는 네네. 기업들은 주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다음은 이제 재택 관련, 재택 근무 관련 기업에 어떤, 얼마만큼 고객이 늘어났냐는 건데, 재미난 수치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갖고 왔는데요. 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제 줌은 이제 다들 아시죠. 네, 이제 알 거예요. 이제 특히 학생, 대학생들은 제가 알기엔 대한민국 대학생 누나 다 합니다. 웬만한 대학이 지금 줌을 다 쓰거든요. 네. 줌의 하루 사용자 수가요. 하루 사용자 수가 2019년 10월에는 1,000만 명 정도 됐던 거예요. 1,000만 명. 1,000만 하루 네. 사용자 수가. 네. 그 중에 제가 하나 포함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최대, 제일 많이 기록한 날 4월의 하루는 3억 명이 있었답니다. 아, 30배가 늘어났네요. 네, 물론 하루의 기록인데 그렇죠. 하루 네. 3억 명이 어떤 날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슬랙은 이제 워크라는 심벌을 갖고 있는 협업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신규 고객이요. 지난 분기에 5천 곳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4월 달에 한 곳에 12,000 곳이 한 달에 늘어났답니다. 그만큼 새로운 그 4월 한 분기, 3월 1, 2, 3, 3분기 이번에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도 슬랙과의 경쟁이라는 소위 협업하는 솔루션이 되겠고 요즘 이제 얘네가 확대하면서 오피스 365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바뀌었고 거기에 팀스가 이제 기본 장착돼서 이번에 막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요. 월 일간 사용자 수가 3월에 3,200만 명이었는데 4월에 일간 평균 사용자 수가 7,500만 명 더블 이상 늘었다. 그만큼 이 정도가 정말 수치수로 떨어지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좋은 거니까요. 아마존, 알파벳 이런 것들이 그냥 고공행진하는 것에 주가에 그동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